일본 요코하마시 해상보안본부는 지난 14일 오전 3시 지바현 보소반도 해상에서 화물선이 좌초됐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선은 메이센 2호로 길이 72.49m, 폭 12m의 선박입니다. 보소반도의 노지마사키 해상에서 화물선 승조원으로부터 컨테이너가 화물이 무너지면서 선체가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고 일본 해난 당국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화물선이 좌초한 보소반도 노지마사키 해상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5월 14일 발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컨테이너 화물선이 좌초된 규모 4.8의 그 원인은 규모 4.8의 강진, 준원의 깊이 80km의 강진에 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이번 보소반도의 화물선 좌초 사건에 대하여 지진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소반도의 화물선 좌초 사건은 분명히 좌초된 당일날 발생한 강진과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 정부는 강하게 지진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것 보소반도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그 구상에 근거한 한국, 미국, 일본 등 다자간 공동 훈련 장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본 지바현의 이 보소반도에서는 이 한국의 해양경비대, 미군, 그리고 일본의 자위대 등이 참여한 한미일 3국 공동 해상 훈련 장소입니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둔 훈련으로 보이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금수 조치에 대한 협력입니다. 또한 이번에 지진으로 인하여 선박이 좌초된 지바현 보소반도는 일본의 2차 대전 패전 이후 현재까지 보소반도 남동쪽 인근 해상에 미군의 연습용 해역과 상공의 공역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번 선박 좌초에 대하여 지진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경우 보소반도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과 미일 연합훈련 그리고 미군 단독훈련 모두 어려움을 처할 수 있습니다. 보소반도는 최근 계속하여 지진과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바로 이즈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와 인접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 일본 도쿠시마현 북부의 규모 4.3의 강진 진도 3과 하루 뒤인 5월 24일에 발생한 와카야마현 북부의 규모 3.0의 지진에 대하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 도쿠시마현 북부와 와카야마현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쇼와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도쿠시마와 와카야마는 난카이 트로프에서 가깝습니다. 쇼와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 12월 21일 4시 19분에 시오노미 사케코 남쪽 앞바다 78km 지점에서 일어난 규모 8.4의 강진입니다. 일본에서는 짧게 난카이 지진이라고도 합니다. 필리핀 해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침강하면서 만들어진 난카이 해곡을 따라 일어난 전형적인 해구형 지진이며, 이 지진으로 서남 일본 지역이 쓰나미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1,362명이 사망했으며, 2,632명이 부상당했고, 10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쇼와 난카이 지진 발생 이후에 인근 와카야마현 남부 해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쇼고현 스모토시,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정, 도쿠시마현 도쿠시마시에서 최대 진도 4의 진동을 느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